여드름, 어쩌면 피부암의 신호?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압세하면서 피부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뾰루지 같은 증상들은 뭐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피부의 변화가 나비효과처럼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초반 증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모든 질병의 예방책입니다. 오늘은 피부에 작지만 방치할 경우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피부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너무 오래 남아있는 여드름? 여드름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은 사춘기 때 발생하기 시작해 30대 이후 점차 감소합니다. 여드름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이물결 3주 동안 지속된다면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기저세포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세포암은 피부암의 65%를 차지할 만큼 크고 우리나라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드름 주기를 잘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입술이 자주 갈라지고 회복이 더디다? 건조한 날씨에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는 현상은 거의 대부분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침을 바르곤 하는데 따가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는 이 증상이 광선구순염, 액티니 칠라이티스일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광선구순염은 피부암의 전조 증상 중 하나이며 실제 편평상피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목살이 접히는 부분이 검은색으로 변한다. 피부가 검게 변하는 현상은 체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었을 경우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당뇨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얼핏 인슐린이 오히려 많은데 당뇨와 연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인슐린으로 인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당뇨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4. 눈썹이 가늘어질 때. 두꺼운 눈썹보다 가늘고 날렵한 눈썹이 보기에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갑작스런 변화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 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은 활동적인 신진대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몸 가장 바깥쪽에 있는 털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앞서 언급한 내용이 모두 큰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증상일 확률도 높죠. 하지만 초기 증상을 간과했기 때문에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암처럼 말이죠.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요즘 피부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 아닐까요?